여러분들은 오늘 아주 대단한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 분야가 아니시면 또 뭐 아유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요거는 대단한 아이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4월 4일 날이요, 올해 4월 4일 날 개나리 목대에 같은 물풀의 나무과인 미선나무 접목을 시도를 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나리도 그냥 작은 개나리가 아니고 10여 미터 될까요? 10여 미터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이 사다리보다도 더 높은 데서부터 여기 보이시죠? 접목된 거.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거를 휘어잡아서 상단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서 저도 이제 개나리의 미선나무는 올해 처음 접을 붙여 본 겁니다. 그런 발상을 안 했다가 모과나무의 산당화, 명자나무는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여러 번 작품으로 만들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개나리에 접을 붙인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개나리에 이제 뭐 영춘화도 붙이고 또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살았는데 같은 물풀에 남았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를 4월 4일 날 작업을 했던 거를 해체를 할 겁니다.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그 상단 개나리 상단에는 호접으로 해서 또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호접한 거 잘라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분이 있죠. 그래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니까 봐주시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분재하시는 분들, 그렇처럼 정원수로 작품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아주 대단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종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같은 과에 속종이 달라도 같은 과인 거는 접붙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응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호접한 거 해체를 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개나리 맹아 나온 거 잘라주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요. 이렇게 개나리 중간에 맹아 나온 것은 다 없애줄 겁니다. 네, 호접한 데를 여기 자릅니다. 잘랐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아래도 또 한 군데 있고요. 여기. 네, 이렇게 잘랐고요. 그러면 호접했던 화분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네, 보시면은요, 요게 요 모기가 엄청나네요. 산모기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여기를 자른 거죠. 조금 전에 요게 미선나무고요. 그다음에 요게 기존의 개나리입니다. 네, 그래서 개나리는 약간 남기고 잘라줘요. 잘라주고 여기다 도포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냥 두면 이 가운데 스펀지 같은 것들이 물풀에 남을 거에는 있으니까 이게 그 말라서 들어가면서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를 꼭 해주셔야지 돼요. 다 붙었다고 해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랐을 때는 마감 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아요. 예, 그래서 그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우선 도포제 칠해 놓고 어느 정도 굳었을 때 테이핑 작업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또 한 군데 해놨어요. 그래서 왼쪽이 미선나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개나리에서 연결된 개나리 목대입니다. 그래서 이 개나리는 잘라주고 마찬가지로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도포제 처리로 해서 다 막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사는 겁니다. 내년에는 여기서 멋있는 개나리 꼭대기에서 멋있는 미선나무 하얀 꽃이 피는 거죠. 네, 그러면 도포제 칠해 주겠습니다. 이거 도포제 제가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셔도 되고요. 토핀 페스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농협에 가면 팔아요. 저기 205 본드 있죠. 205 본드에다 톱신 페스트, 톱신 M이라고 하는 살균제 섞어 가지고 적당량 섞어서 만드셔도 돼요. 그거 이제 한번 보여드려야지 되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제조한 도포제로 여기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칠해서요, 공기구멍 스펀지처럼 된 데를 막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아래 위로 다 도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르면 여기다가 접목 테이프를 하나 더 감아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르기 기다리면서 또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지 되는 게, 지금 8월 말도 지났고요. 벌써 9월 중순입니다. 9월 오늘 13일. 자, 그러면 이런 데를 보기 좋게 적심을 해가지고 순을 더 받는다고 칠 수도 있는데, 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대로 둘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9월 달에는 전정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지를 하면 새순이 나와요. 그러면 잘 자랍니다. 그렇죠? 새순 받으면 또 잘 자라고 여러 개가 되고, 근데 겨울에 얼어 죽죠, 중부지방은. 그래서 8월 중순서부터는 저는 전정 작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정 작업 해도 되는 게, 침엽순은 해도 되고, 침엽순은 8월달, 9월달 뭐 가을에도 질소질 비료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침엽수만큼은. 근데 이런 화렵수들은 치명타를 입는다, 얼어서 돌아가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봄에 꽃 온 다음에 그때 전지 작업을 할 겁니다. 요즘도 그냥 흘러가는 얘기인데 귀담아 들으셔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호접이 아니고요. 여기는 깎이접을 한 겁니다. 여기는 깎이접을 했죠. 접목비고 선단에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것도 기분 같아서 잘라서 순을 많이 받고 싶지만, 지금 자르면은 치명타를 입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내년 봄에 꽃 한번 본 다음에 적심을 해줄 겁니다. 네, 하단에 로프까지 제거를 했고요. 이제 원상
회복시키는 제 기대로 해 놓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 키 정도로 해 놓을 거니까요. 네. 네, 두 포제 칠한 게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접목 테이프 가지고요. 다시 한번 테이핑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뚫려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한 겁니다. 두 군데 다 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내년 봄에 꽃필 때까지 이 상태로 두는 거죠. 사다리 높이 정도에도 또 여기 깎이 접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이가 1m 정도는 자랐네요. 이건 1m 정도. 이것도 안 자르고 그대로 봄에까지 둘 겁니다. 네, 오늘 작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지금 보이는 끝이 미선을, 개나리의 미선을 접목해놓은 부위가 되겠습니다. 내년 봄에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야죠. 자, 그럼 내년 봄에 다시 한번 꽃피는 거, 그 다음에 다듬는 거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분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원수 제품 만드실 분들은 아주 커다란, 이게 응용거리, 커다란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